이 항상 파란 구도 1대1 할 때 보면은 이 목표 높은 파란 뒤로 감서 쏘고 이 목표 높은 파란 앞으로 감서 쏘고 있어. 목표를 포착했다. 에라 모르겠다. 내 목표의 이유 보여준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최근에 시청자분들의 채팅에 긁혀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늘보 딜러 다이아 버스 타고 간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딜러 목차가 낮냐, 트레이서 목차 1.85, 겐지 목차 1.72, 이게 무슨 다이아 딜러냐 라고 해서 정말 목차가 티어랑 상관관계가 있느냐 해서 준비해왔는데요. 일단은 어떤 실험을 해볼 거냐, 목차 낮은 골드 대 목차 높은 골드의 대결, 그리고 목차 높은 골드 대 목차 낮은 플래티넘의 대결로 한번 실험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차 높은 골드 딜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라 유전대 골드 3, 파라 목차 6.12, 솔저 목처 3점, 그리고 트레이서 목처 5점대. 상대팀은 목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목처 2점대 파라, 1점대 시메트라, 그리고 목처 2점대 캐서디, 목처 2점대 애쉬. 이 두 명의 딜러를 이길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양팀 힐러는 골드 하위권 힐러, 골드 상위권 힐러 양쪽에 넣어놨습니다. 탱커는 골드 중위권 모스트 윈스턴의 탱커를 넣어놨고요.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췄는데, 과연 3판 2선으로 해서 목처 높은 쪽이 이길지 아니면 목처 낮은 쪽이 이길지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길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단 목처 낮은 골드 딜러답게 벽 안 끼고 위도 상대로 당당하게 싸워요. 일단은 확실히 안정적인 포지션. 아, 목처 낮은 딜러 파라답게 일단은 먼저 죽고 시작하고요. 목처가 낮은 딜러 메이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확실히 이 목처가 높은 쪽이 조금 더 벽을 끼는 모습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같은 골드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어느덧 죽었던 목처 낮은 골드 딜러가 다시 공격적으로 가요. 상당히 호전적인 목처 낮은 파라, 반대로 목처 높은 파라. 내가 죽이진 못하더라도 절대 죽지는 않겠다. 오, 예측샷 예측샷. 아, 파라 그 사이에 한 번 더 죽었고요. 목처 낮은 이유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양팀 딜러들. 오, 아, 포화 쓰려다가 해킹당했어요. 그치만 죽지는 않는다. 그리고 포화를 해킹했지만 어느덧 계속해서 죽고 있는 플라워. 근데 이게 파라도 그렇고 위도우도 그렇고 한 번씩 돌아줄 법도 한데, 그쵸? 어, 플랭킹 시도하고 있어요. 아니네, 다 정면으로 와줘요. 안전 지향형 파라, 목처가 낮은 딜러 플라워, 해킹 바이러스 빗나가고요. 오, 살아갔어요. 아니, 목차가 낮은 딜러는 자꾸 죽어서 살아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하게 화물이 안 밀린다? 그니까 이 파라님의 문제는, 오, 그쵸, 이런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했죠. 아, 근데 앞으로 나가다가 또 다시 멈칫 뒤로 돌아오고요. 확실히 목차가 높은 골드들은 조금 후방 진영에서 안정적으로 싸우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러면 사실 앞서 나가 있는 이 탱커 입장에서 살짝 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어, 도발적으로 왔어요, 위도우까지. 오, 잡아냈고요. 물론 이 영웅 픽의 문제도 있긴 하겠죠. 상당히 호전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같은 팀 죽었고. 어, 대놓고 석양, 대놓고 석양. 근데 통했어요, 이 대놓고 석양이. 아, 이 파라는 이 하루종일 이 정면에서 이 무한 포킹하면 이게 안 뚫릴 수 있거든요. 결국에는 해조 파라가 돼버리는데, 그쵸, 공격적으로 가야죠. 포화. 아, 그치만 포화도 잡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죽지는 않게 안정적인 포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EMP! 오! 공격적으로 위치 변환기까지 던지면서 EMP! 내가 목차가 낮은 이유를 증명해주겠다. 오, 왔어요! 야, 공격적인 모습 한 번씩 또 보여주면서 뚫어내고 있고. 어, 같은 캐서디, 목차 낮은 캐서디 대 목차 높은 캐서디. 벽을 잘 끼고 있고요. 벽을 안 끼고 있고요. 같은 골드더라도 이 포지션에 살짝 차이가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죠? 플라워님 왜 이렇게 죽으시지? 자폭! 자폭! 아, 일단 살긴 살았습니다. 아, 플라워 또 죽었어요. 어, 석양 포화. 오, 2인 포화. 그리고 석양까지 땡기고요. 와, 어? 네킹볼에임? 어, 네킹볼, 네킹볼 못 맞출 바에 포기하고 딥라인 노린다. 어, 만났어요. 목차 대결 정면 싸움. 메리시가 도와주고 있는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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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결국에는
삼거점 말미에서 막아내는 목처 낮은 골드팀.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목처가 낮다는 말은 호전적인 플레이를 해서 공격대 강할 수도 있고, 목처가 높다는 것은 안정적인 플레이로 수비대 강할 수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 유의미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을지 킬데스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목처 낮은 딜러 2명은 5킬 11데스, 9킬 9데스래요. 25킬 1데스, 25킬 6데스. 아니 양팀 목처 차이가 거의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오 공격적으로 와서 하나 잡았어요. 그쵸, 공격대는 사실 내가 두 번 세 번 죽더라도 이렇게 하나 잡아내면 뚫는 거거든요. 1거점 목처 낮은 파라 맞나요 둘이? 아 보통 둘이 만나면 이분은 그냥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가고, 이분은 일단 만나면 뒤로 빼네. 목처 높은 파라 뒤로 빠지면서 싸우고 앞으로 오면서 싸우고. 일단 목처 낮은 캐서디의 위치거든요. 오 잡았어요 야무지게. 포화 받았고요. 그냥 싸워. 포하고 나발이고 상관없다. 난 죽을 때 죽더라도 너 한번 잡아보겠다. 근데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쫄지 않는다는 그 무빙이 보입니다. 궁극기를 채운 레알 수진님. 오 그래도 에어샷은 안정적으로 잘 맞춘다. 뒤에서 딜이랑 야무지게 넣어주네요. 포화도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포화를 쓰면서 안 죽기 쉽지 않은데 파라로, 그죠? 오 근데 공격적인 플라워의 파라 2킬 했어요. 그치만 3거점에서는 아무리 많이 킬을 하더라도 팀원들이 죽으면 밀어낼 수 없고요. 2층 올라오고요. 보자마자 화들짝 내려오는 상황. 진짜 안정적으로 쏜다. 딱 보면 느껴져. 이 캐서디는 적을 찾기 위해 바빠. 이 캐서디는 그냥 디바에게 앞무빙 치면서 돌아서 앞으로 나가기. 호전성이 다르네. 일단은 목처가 낮은 골드팀이 승리를 했는데 탱커랑 힐러 때문에 이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서 힘을 그대로 바꿔서 똑같은 맵에서 해볼게요. 양팀 딜러 빼고 탱힐을 똑같이 바꿨고요. 맵도 그냥 분위기만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목처 높은 골드가 압도적으로 그냥 이겨버린다 그러면은 목처 높은 게 의미가 있다는 소리고, 목처 낮은 쪽이 이겨버린다 그러면 뭐 목처가 크게 의미가 없다. 상대적으로 낮은 티어에서 목처가 비약적으로 높다는 것은 반대로 본인의 플레이를 점검해볼 필요 있다 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목차 낮은 위도우 뭘 보시는 걸까? 뭐 공격적으로 훅 타서 왔어요. 이게 보통 이렇게 훅 타서 오더라도 좀 벽을 낄 법한데 완전 개활지에서 싸우시네. 오 위도우 잡으러. 나도 공격적일 땐 공격적일 수 있다. 근데 반대쪽으로 힐러 쪽에서 변수가 나면서, 그니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실 수 있어. 공격적인 딜러를 하면은 힐러랑 탱커도 탄력받아서 같이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딜러들이 수비적으로 잘 안정적으로 포킹해주면은 힐러 탱커들이 안정감을 갖고서 또 플레이를 해줄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목처 낮은 골드 쪽에서 7점 밀어내는 그림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우길. 아 갑자기 힐러들도 공격적으로 바뀐 느낌? 팀이 바뀌자 막 궁극기 써요. 에라 모르겠다. AC 나랑 맞딜 하자. 목차 차이나는 히트 스캔들 서로 맞대결. 쫄 생각 없어요. 항상 탱커보다 앞에 있네요 이분은. 근데 나도 공격적으로 할 줄 안다. 전국 노예자랑 목차 높은 골드 히트 스캔. 아 잡았어요. 그리고 밥까지 써요. 오 야 전국 노예자랑 목처 높은 이유 내가 수비적으로 해서가 아니다. 다 쓸어 담아서다. 궁극기 상황은 목처가 높은 팀이 더 유리합니다. 자탄 썼고요. 호응 잘해주는 파라. 근데 그때 반대쪽에서 석양? 에? 그가 목처 낮은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와씨 공격적으로 가는 것 봐. 안 쫄죠? 그래서 1대1 교환 만들어냈고요 파라. 뭐지? 이분 포지션이 신기한데? 목차 낮은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또 이 플라워의 파라가 한 건 합니다. 이 항상 파라 구도 1대1 할 때 보면은 이 목처 높은 파란 뒤로 감서 쏘고, 이 목처 높은 파란 앞으로 감서 쏘고 있어. 잘 숨어있어 항상 보면은. 그리고 이분은 보면 항상 숨어있질 않아.
오! 야! 반응한 건가? 야, 뭐야!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레알 수지님, 잠깐만. 내가 목처가 높아서 플레를 못 갔네. 흑. 아, 잠깐만. 지금 이제 막,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딱 뭔가, 개인 화면만 봐도, 목처가 낮은 그 딜러 파라랑, 목처가 높은 골드 파라랑, 포션의 차이나 보인다. 이 호전성이라던가 어떤 이 수비, 좀 이렇게 좀 사리는 모습들. 이분이 골드인데도 골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이분이 골드인데도 골드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아, 전국 노예자랑 또 변수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바로 부활했고요. 야, 에코한테 그냥 무식하게 달려오는데요, 저 솔저는. 어, 그리고 메르시로 바꿨어요. 역시 목처 지향주의 딜러. 나는 목처 관리할 수 있는 메르시를 꺼낸다. 어, 아나까지 잡아주고요. 목표를 포착했다. 에라 모르겠다. 내 목처의 이유 보여준다. 그냥 궁극기 쐈다 하면 상대랑 비비로 가네요. 이 목처 낮은 골드는. 근데 또 이게 변수로 이어져. 이런 상황이 종종 벌어지니까 이분도 골드에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목처 1점대 2점대더라도. 설마 순동기 타고 올라와? 진짜 설마 했는데 진짜 가네요. 아, 명예회복에 나서는 목처 높은 골드. 우리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밀어낼 수 있다. 와, 씨, 파라 공격적으로 오는 것 봐. 저게 목차 낮은 이유죠? 엄청난 호전성. 어, 일단은, 굳이 안 내줘도 됐을 것 같은 거점 92%를 내주면서 막긴 막았습니다. 어,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다행히 1대1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일단 골드 대 골드에서의 결론은 내가 오래 게임을 했는데도 골드인 대에는 목처가 높건 낮건 각자만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 같고, 그러면은 목처가 높은 골드 플랫 상대로 비벼볼 수 있을지도 한번 해볼까요? 아, 목처 1.97대에 팔아. 그리고 플래티넘 5 딜러인데 캐서디 목처 1.96에 딜러 모셨습니다. 톰브라도 목처 1.6이고요. 이 두 분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전부 다 플래티넘들로 구성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팀이 목처 높은 골드고요. 레드팀이 목처 낮은 딜러입니다. 아, 일단은 그래도 플랫 쪽에서는 목처는 낮을지언정 TP 깔아주면서 가고요. 목처 높은 파라. 지금 플랫 상대로 힐러 만났어요. 아, 서로 딜러 미러전이에요. 정확히 비교가 가능하죠. 아, 목처 낮은 딜러. 네, 빗나갔지만 팀원들이 마무리해줬고요. 서로 포화 수치는 비슷합니다. 근데 캐서디 석양을 훨씬 빨리 채운 목처 낮은 플래티넘 캐서디 나눠받았어요. 보여주나요? 와!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분이 파라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에임이 안 좋은 것도 아니야, 이분도 그렇고. 근데 이 뭔가 이겨야 될 한타에서의 확실한 그 굳히게 플레이가 좀 안 되는 느낌이랄까나. 비비긴 비볐어요. 비트 찍었고 포화. 아, 마포화로 받아치고요. 야, 석양까지 쓰면서 뭔가 이 궁극기 판단이 플랫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한다. 플랫 딜러 쪽이 목처 높은 겐지 플레이. 일단 수비적으로 상존하는 위주의 지풍창 굴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마무리 해줬고요. 오, 호전적으로 그을 땐 그었고 이 다음에 그래. 근데 이런 건 또 좋다. 하나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잘 살아남아. 목처 1점대에 손브라 들고 갑니다. 바이러스 맞추면서 라인하트 교환해줬고. 뭐야, 엄청나게 공격적인 위치 변환기. 그리고 목처 높은 벤지 골드의 용광. 잡진 못해도 살아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야. 이제 딜러들이 판단을 잘해서 이 목처 높은 골드들이 한타를 한번 확실히 갖고 와주는 판단 중요할 때. 이 굳히는 플레이를 해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티어를. 와, 잡긴 잡았어요. 플레와 골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나요? 네, 골드 딜러 두 명을 잡으면서 캐리 중인 비 둘기둘기 사이에 목차 높은 팔아 왔는데 역추진.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끝이 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목처가 낮은 딜러들 대 목처가 높은 딜러들의 차이는 어떤 식으로 날까 했는데, 판수가 100판 200판이 이어진다면은 목처가 낮건 높건 그 티어에 있는 이유는 있다, 단지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좀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면 될 것 같죠.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킬러의 실량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런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